깨톡 친구 4,000명이라는 핵인싸 김호영 씨. 인싸 생활 유지하려면 쉴 시간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. 제 SNS를 보면 사람들이 숨이 찬대요.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찾는 데가 결혼식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식 사회를 또 보긴 보지만 어쨌든 뮤지컬 배우니까 갔다가 축가까지 같이 불러주게 돼요. 아, 가성비 갑이네. 가성비 갑이야. 더더군다나 아까 뭐 친화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약에 뭐 내가 뭐 네일샵을 갔어. 그럼 단골이 되니까 번호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혹시 뭐 축가 뭐 사회 해줄 수 있어요? 그럼 당연히 해줄게. 그럼 이제 거길 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또 그걸 또 약간 좀 재밌어하고 즐겨해서. 지인이 아니면 무료는 아니죠? 지인도 무료는 아니에요. 그럼 무료는 얼마나 갖다 쓰는데? 어쩐지 되게 밝게 얘기하더라고. 당연하지. 지인은 사회를 보여야지. 보여야지 그럼. 왜냐면 저는요 보통 우리가 왜 사회를 보거나 축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축의금을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항상 가서 축의금 내거든요. 사회를 봐도? 사회를 봐도. 그러니까 인사 이런 칠 안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. 그럼 특별한 축가 레퍼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. 네. 좀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전체를 다 그냥 개사해요. 원래는 뭐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 내 얘기 들어봐요. 오늘 얘네 둘이 결혼한답니다. 이렇게 이제 계속 나 이런 편이야. 계산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야. 화나지. 화나지. 그리고 약간 무대를 좀 넓게 써요. 제가 노래 부르다가 제가 버진로드로 가죠. 이렇게 쫙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불을 또 쫙 켜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하긴 근데 막 오! 흥분이 나니까.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. 본인 즐기잖아.